내 남자가 바람을 핀다. 그럼 선생님은 알아차릴 수 있다. 바로 알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려주시죠. 선생님은 바람 핀 적 있으세요? 있으시네요. 있으시네요. 그냥 저는 솔직히 남자랑 여자랑 역할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좀 만남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저희 일반인들이 정말 궁금해할 법한 질문이에요. 선생님도 연애를 하시죠? 그렇죠. 무당이어도 연애를 하시죠. 무당으로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어떤 연애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무당이시니까 남자친구가 몰래 바람을 핀다. 그럼 뭔가 알고 있을 것 같고. 바람 피는 거는 제 사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났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남자들은 바람을 안 폈어요. 왜냐하면 아, 네. 그거를 이게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로 저는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면 거의 제가 틈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매일 만나고 거의 이제 일 빼고는 거의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틈이 없어요. 선생님의 생각이죠? 아니죠. 그 남자들 저는 남자 보고 먼저 만나도 소리 절대 안 해요. 먼저 좋다 소리 절대 안 해요. 원래 제가 잘났으니까 뭐 그런 거 같아요. 자존감이 되게 높으시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잘났으니까.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 그러면은 무당으로서 이걸 바람 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죠, 당연히. 어떤 느낌으로? 그냥 느낌이 딱 오죠.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거는 무당으로서의 촉인가요? 여자의 촉인가요? 여자의 촉은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괜히 의심 잘못했다가 남자랑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영이 있다면 그게 틀리지 않죠. 연애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남자가 바람을 핀다. 그럼 선생님은 알아차릴 수 있다. 바로 알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려주시죠. 선생님은 바람 핀 적 있으세요? 있으시네요. 있으시네요. 그냥 저는 솔직히 남자랑 여자랑 역할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좀 만남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여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면 술 마시지 마라, 어디 가는데 일찍 들어가라 뭐 의심하고 그런 게 태반이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제가 하고 산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이 질문을 드린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뭔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의심될 때 오면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네, 그거는 100%죠. 알 수 있다. 그렇죠.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네, 그렇죠. 그냥 저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제 주위의 친구들은 제가 다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어릴 때부터. 피는지 안 피는지. 네, 그렇죠. 그 남자친구랑 같이 봐도 제가 그 남자친구 뭐 그냥 모습만 봐도 알았죠. 쟤는 어떻다 저렇다.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전신 영을 가진 제자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는지 걱정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전화로든지 아니면은 바로 수련신금 자우련한테 연락해야죠. 그러면 바로 알려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이 없이 아프고 바람기 뭐 그런 그런 분야는 궁합. 궁합까지.